아니 난데명 아닌데. 그러면은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영상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유튜브에 램램TV에 좀비 구구구구구구 마리가 있는 좀비 감옥에 갇혔다! 이 영상 한 번씩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래 진짜 왜 저러는 거야? 홍보 많이 해줬는데 홍보하지 마요 앞으로? 내가 하지 말라지. 근데 사다리 타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붕어님? 개인 메시지로 님 이거, 님 이거,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붕어가 흑막이 될 수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맞아. 맞아. 어, 불공평합니다. 하겠지, 양심껏. 양심이 없잖아요, 붕어. 근데 어차피 님들 이거 안 해도 한 대화 한번 나누면 다 누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애초에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붕어님. 맞아. 이거. 한번 켜보자, 10명이서. 네.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닉네임 정할 때 본인 닉네임을 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본인 그 목소리 닉네임으로 해요. 오케이? 영어로 해. 차라리 숫자를 쓰는 게 어때? 이름? 아 그래. 맞아. 아, 그래, 그래. 1번님, 3번님 쓰자. 이렇게. 1번 메뉴로. 1번 메뉴로. 메뉴로. 순서대로. 1번 메뉴로. 2번 뭐 해? 2번 뭐 해? 아, 뭐 아 나 나네. 어 나 나 나임 나해. 어디 어디 뭐? 1번 위로 올라가. 2번. 아 그러네. 마이크를 끄고 진행을 하는 거구나. 아 씨발 좆됐네 그냥. 아 그러네. 아 이번 나라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어! 뭐야 왜 벌써 죽었어. 죽어 있었어 그 TV 보는 거 같아. 당신은 죽인 거 아니야?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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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분 있는지 내가 봤어. 초록색깔 있었고 연두색 연두색. 야 연두색 주자 어? 그러면. 시체가 어디 있었어? 어? 내가 어디 있었냐고? 시체 너무 좋아. 아야 뭐라고 하는 거야? 시체. 알 거 없잖아. 이만 가봐. 이런 구멍이랑 구멍. 형편없이 졌어요. 어차피 다 들킬 거면 그냥 닉네임 할까? 쓰면 안 돼? 헷갈린다. 그래, 닉네임으로 하자. 다 들어오셨나요? 네. 네 할게요. 나 이 위치를 잘 모르는데. 불쌍한 하나요. 불쌍한 본인이 쓰여진 머리님. 발견은 저 김성현이 했습니다. 위치는 무기고였습니다. 네, 저는 왼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왼쪽입니다. 내가 딱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템템님 없었어요. 내가 뭔데 지금 템템 거짓말입니다. 확실해요. 아니에요. 정말 진짜로 아니에요. 근데 한 명이 단독해 죽이기는 너무 애매하잖아. 스킵을 한번 하죠.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민규 살려야 돼. 민규가 죽을 시에 템템의 그 의심을 받기 때문에. 네, 왜 템템이 왜 사람을 안 죽여? 1번 호피님 어디 계셨죠? 또 CCTV 보니까 민호가 시체를 발견했어요. 강연님 어디 계셨죠? 민호가 사무인집에 있었는데요. 제가 주말에서 위로 올라가서 봤어요. 전화 보여요? 사무인집에 있었어요. 일단 산소공급 실종해서 코레트님이 식당 쪽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민규님하고 흰풀머리님. 아, 저는 코레트님이 의심을... 저는 지금 식당 창고 전기실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저를 만나셨어야 돼요, 코레트님. 저 아까 님들 봤잖아요. 님들 그 아까 산소공급실하고 항해실 거기서 흰풀머리 길만 가고 있었잖아요. 맞아. 그치? 나 그거 보고서 올라가서 이렇게 또 다시 내려왔다니까. 근데 저건 네. 맞는데 길막하고 있던 거. 길막? 길막을 못 쓰면서 길이 어떻게 막 막혀 있나 그 말이야.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아니 그러면 내가 볼 때 템템 번이랑 코레트 같은데. 맞아.
별거라. 야, 나 게임 10초 했어? 미안. 아니 김태한머리님 어떻게 창문쪽으로 향하셨는데 갑자기 이불실에서 나오실 수가 있죠?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게 템템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나를 밝혀서 주는 게 뿡이잖아. 그럼 뿡이랑 계속 붙어 있어야 돼. 웬만하면은 뿡이랑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되는데 이거를 게임한테 서라고 물어가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만 하면 안 돼. 나 창고에서 있었던 걸 본 사람이 누가 있어? 나는 의무실에 있었다. 아이고 내 알았다 나 알았어. 이거 지금 성윤이가 남은 사람 중에 가장 지금 좀 덜 떨어지는 사람한테 지금 검사하는 거야. 그게 지금 보인 거야 지금. 아. 뭐? 내가 지금 덜 떨어졌다는 거야. 아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김태머리는 아니라니까. 끝났어 이 사람들아. 막판으로다가 그 템템버린 지금 한 억울한 목소리 있지. 그걸 10명이서 다 그 목소리를 하고 막판을 하는 게 어떨까. 어 주씨 목소리로 해주세요. 네. 시민이다. 어머 다 된 거야? 뭐야? 뭐라고? 나 나나야 나 시체 있는데 나 나나야랑 같이 미션하고 오른쪽 한데 나 못 봤어 저거 나나야이 발견했어. 나 나나야 그러면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지금 간블러님 피부님 마마님의 동선이 정확하게 보이질 않는데. 블러님 무슨 미션 어디서 하고 있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어어? 왜? 정신이 없을 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임포스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는 척하지 마세요. 저 말 끊으면 말 안 할 거예요. 분명히 말 안 하시면은 아마 투표 당하실 것 같아요. 가보세요. 기름 채우고 있었어요. 가운데 창고에서. 게임 시작하자마자 아래로 내려오시진 않았어요, 간블러님이. 맞아요! 블러님! 진짜 억울하네! 근데 보니까 블러님 원래 할 만한 건 임포스터는 항상 억울하더라고요. 거짓말 생기 아주 그냥 안 봐도 거짓말 하더니 그냥 만장일치! 거짓말 생기! 말려. 마마 나나양 민규. 마마 따라가자. 이거 뭐더? 뭐 누가 죽은 거야? 너무 무서워요. 어 잠깐 이거. 어 잠깐만. 나나양 정치하지 마.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 여러분들? 제 앞에 마마가 지나갔는데 지금 마마가 죽어 있잖아요. 네. 근데 마마가 간 방향에서 삐부가 걸어왔어요. 식당 쪽이에요. 아니 내가 아예 봤다니까 지금? 아 잠깐만 정기실에 지금 템템버린이 있었는데 그때 나나양이 템템버린 찔러 죽였어. 그리고 바로 지금 나 보자마자 바로 리포트 들었단 말이야 지금? 일단 아까부터 동생이 확실하지 않던 간블러 삐부 마마 있었는데 간블러 뒤졌고 마마 뒤졌고 삐부는 방금 레드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고 민규는 나나양 막고라 걸었으니까 삐부는 달아버리고 둘 중에 한 명 그냥 달아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근데 마마를 못 봤어. 어디에 있었는데? 당연히 못 봤겠죠. 너가 죽였으니까. 일단 저는 삐부님 걸겠습니다. 네 저도 나나양이 걸어야 되는데. 나나양은 제가 아까 한번 봐가지고 저는 근데 무조건 삐부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보고 지금 누른 거야. 뭘 보고? 죽인 걸 보고. 누가 어디서 죽었는데? 아니 누구겠어. 내가 아까 말한 사람 있잖아. 나나양 악녀누나 죽였다고? 어디서? 항해실 왼쪽. 그러면은 리포트를 쳐 누르면 되지. 아니 리포트는 내가 안 누르고 그냥 누른 거야. 어차피 쿨타임 있잖아. 킬 쿨타임. 어차피 바로 못 죽이잖아. 제가 봤을 때 이거 민규님이 항해실 쪽에 나나양님과 악녀님을 보고 나나양님이 통신실 쪽으로 내려갔을 때 무기고 쪽에서 내려내리니 악녀누나 찌르고 식당 가서 이마저씨 버튼 누른 거 같거든요. 근데 내가 나나양이랑 초반부터 같이 계속 있었거든? 이거 잘 선택해야 돼. 아니 뭐 이거는 민규님이 걸고 나나양을 걸고 남자 아닙니다. 민규가 세상에 누가 어떻게 된 거야? 아
재밌어.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똑똑하지?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럴 수가. 성은이 어, 그리고 코렉트도 잘하는데 처음인데 그럼 붕어는 그럼 진짜 그냥 저는 진짜 기분 못하고 억울해.